자, 주권은 평등해요. A국이든 B국이든 주권은 평등합니다. 국력은 차등할 수 있겠죠. 국력은 차등할 수 있지만 주권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B국 법원에 원고 B국 국민 소를 제기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 A국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반대의 경우도 안 되긴 하지만 이 국가 면제는 어떤 거예요? 국가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싸워줄게. 비록 말도 안 되는 원정 경기지만 거기 가서도 내가 너를 이겨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국가가 다른 나라 법원에다가 소장을 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근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제동원 배상 판결.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자,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4분의 피해자분들이 원고가 됐어요. 그러면 피고는 일본일까요? 아니면은 일본의 기업일까요? 요번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요. 요겁니다. 요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강제동원 피해를 입으신 할아버지 네 분은 일본 기업, 일본에 있는 기업, 일본의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이라고 하는 이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하세요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일본한테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과 싸운 게 아니에요. 일본과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강제 동원 피해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대한민국적입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데 대법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걸 누리겠어요?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원에 가서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 면제 또는 주권 면제 똑같은 말입니다. 주장해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고요, 일본 법원에 가요. 일본 법원에 가게 되면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일본 법원에 재판이 걸렸을 때 이걸 가지고 국가 면제 또는 주권 면제를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없습니다. 자,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주권이 평등하기 때문에 일본이 대한민국 법원에 복종하지 않는 문제는 이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일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는요. 그것은 일본의 헌법에 근거한 일본의 사법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법부는, 일본의 법원은 일본의 입법부나 일본의 행정부가 했던 행동의 적법성과 위법성을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가가지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소송 자체는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에 간다 그러면 소송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각하 판결이 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요, 기각 또는 인용 판결이 나게 되는데, 이건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각하 판결은 소송의 제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기각이나 인용은 소송 제기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원고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면 인용이 되는 거고요. 원고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기각이 되는 거예요. 배상해주세요. 그랬더니, 일본이 배상해야 되는 게 맞네요. 라고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거고요. 배상해주세요. 했는데 인용 판결 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얘 뭐라 그랬어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기각합니다. 너네 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 각하와 기각 인용. 예. 각하는 소 제기가 부적법. 여러분, ICJ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선결적 항변을 통해서 ICJ의 관할권이 부정되면 예, 소 제기 부적 판계되고요. 선결적 항변을 통과해서 ICJ의 관할권이 있을 경우에는 예, 원고가 승소하면 인용, 원고 패소하면 기각. 이렇게 나뉘는 스타일이 됩니다. 네. 근데 일본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법원에 가면은 기각이 날 확률이 거의 99%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일본 법원에 안 가고 대한민국 법원에 가면 그러면 각하가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법 원리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주권 면제를 원용하지 않게 만들려면 일본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일본 법원에 가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거를,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거를 행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요. 이거는 국가의 권리예요.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신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국가 자체가 자신의 권리로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서는 65년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지금 최근의 사건, 이 피해자 할아버지들이 일본의 기업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 면제의 케이스가 아닙니다. 요거와 유사하게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서 참고한 것처럼 나온 판결이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판결인데 그게 뭐냐면 페린이라는 사람,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누구랑 싸우냐면요. 독일 정부랑 싸워요. 이탈리아 법원에서. 자, 그러면 독일 정부는 이탈리아 법원에 피고가 되지 않아야 되죠? 이탈리아 정부에 피고가 되지 않아야 되죠? 국가 면제, 주권 면제 원칙상.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탈리아 측에서는, 예, 이탈리아 법원에서는 그냥 피고로 해가지고 페리니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니까 독일에서
국제 문제로 끌고 간 겁니다. 아, 그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왜? 주권 면제를 자기 마음대로 깔아뭉갰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요 사건에 대해서 국제법적으로는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자, 독일이, 요 사건도 비슷해요. 나치 독일이 잘못한 걸 가지고 페린이라는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한 건데, 자, 나치 독일이 분명히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은 했어요. 강행규범은 위반했어요. 국제법에서도 강행규범이라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거스를 수 없는 규칙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권 면제를 박탈하지는 않는다 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즉, 독일이 무슨 짓을 해갖고 피해를 입었든지 간에 독일이 다른 나라 법정에 피고로 서는 것은 주권 면제 원칙상 안 된다라는 거죠. 강행규범 위반은 강행규범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맞을지언정. 근데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탈리아와 독일 사이에서도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우리나라 65년 청구권 협정과 비슷한 그런 청구권 협정이 존재했습니다. 예, 실제로 존재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이 사건을 갖다가 비슷하게 가가지고 이거 갖다 쓸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양자는 엄연히 다른 구조예요. 피고가 국가인 케이스냐, 피고가 기업 또는 개인인 케이스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특정한 국가는 다른 나라 국내 법원에 피고가 되지 않는다. 이게 국가 면제 또는 주권 면제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